현재 시각 8시. 좋은 아침. 여기까지 못한다. 부어. 아침 대충 먹읍시다. 동그랑땡 어제 해놓은 거랑 밥 어제 그 야촌님 집에서 싸온 거 하나. 파프리카에 양파 대충. 파프리카도 가는데 점점 맛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양파가 진짜 짱이야. 진짜 오래가. 더우니까 입맛이 점점 떨어지네 지금. 그래도 먹어야 돼. 시간 둬야 돼. 가려면. 반갑습니다. 여행자 존. 자, 전국 랜덤 여행 시즌 4 13일차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땀이 삐질삐질 나고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네요. 자, 2주 잡고 나온 거라서 이제 들어갈 때가 되긴 했어요. 이렇게 더워서야 뭐 지금 살짝 맛이 가고 있어요. 더위를 먹어가는 중, 예, ING, 예, 이렇게 계속하다가 이제 먹는 거죠, 맛있게.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출발하시죠. Let's go. 시골 버스 터미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게임장 봐, 오락실 너무 귀여워. 자, 오늘 이제 정읍으로 들어갑니다. 정읍으로 가는데 태인이라는 곳도 정읍시예요. 그래서 일단은 10km만 가서 태인면에서 오래된 식당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딱 다음에 바다가 나오는... 아니다. 뭐요? 바로 정읍시 떴네요. 지금 출발한 지 1.5km 만에. 갑작스럽네. 자, 정읍시 감곡면에 진입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읍이기 때문에 정읍시에 있는 30년이 넘는 노포에서 식사를 하면 다음 지역 뽑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읍시. 자, 오늘의 첫 어필 등장. 바로 옆에 1번 국도인데 1번 국도로 갔으면은 터널 하나 나옵니다. 지금 터널 들어가고 있고 차들. 저는 이제 어필인 거예요, 그 옆에. 하나 둘 나의 꿈. 하나 둘 셋 뭐가 보입니다. 서남권 추모 공원? 아, 서남권. 난 서남권이라는 분을 추모하는 공원인 줄 알았어. 아유, 꽃 이쁘게 해놨네. 이게 나이 먹으면 꽃이 이뻐진다더니 이게 점점 꽃이 이쁘냐? 아직인데 나? 오늘도, 예, 화장터는 열심히 불을 피우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나요? 자주? 저는 사실 굉장히 자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어릴 때, 20대만 해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고, 근데 이제 여러 뭐 생각을 해본 끝에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만 아는 거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지나가는 차에 밟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심지어 이제 가족들도 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가 언제든지 들려올 수 있다는 걸 항상 감안하고 사는 거죠.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저는 예스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뭐 내일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뭐.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래 우리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게 슬픈 일은 아니죠. 원래 상태로 되는 거니까. 화장터 지나가다가, 예,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갑시다. 우후!
근데 절대 죽기는 싫다는 거. 아직도 갈 데가 많고 해볼 게 많은데. 근데 이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이 사실 좀 보이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 차가 살짝만 핸들을 꺾으면은 죽거나 어디 뭐 몸이 반파되는데 이게 근데 그거예요. 하필 때마침 내 옆을 지나가던 차가 핸들을 꺾어서 차선을 넘어서 갓길로 들어올 확률인데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긴 하지만 확률이 모여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제 로또와 비슷한 거예요. 로또처럼 당첨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당첨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돼.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태인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노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여기 오래됐다. 신스 1969 대일정 참게장 떡갈비? 비싼데. 여기도 뭐 연꽃 심어. 연을 많이 심었네. 연 이게 원래 연을 심어서 연못인가? 이게 피향정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저쪽에 뭐 설명이 있긴 한데 보물제 289 피향정은 호남 제1의 정자이다. 여기 이제 앞뒤로 상현지 하현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현지만 남았고요. 아까 봤죠 그 연못. 대일점 가겠습니다. 대일점 한 사람도 되나요? 아직 아니에요? 10시 40분 지금 10시 17분 오케이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여기도 꽤 오래돼 보이는데 가게가 대각정 여기도 오래돼 보이는데 와 이런데 진짜 오래됐다. 가요광장 기본이 되어 있다. 네, 다 기본이 되어 있고 먹을만 합니다. 전부 반찬 전부 다 깔끔하고요. 조미료가 막 많이 들어간 그런 맛도 아니고 간도 잘 돼 있고 진짜 특히 이제 된장찌개가 꽤 괜찮았습니다. 된장찌개 뭐 다른 것들이야 솔직히 뭐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집들 가면 다 하는 수준인데 된장찌개가 유난히 괜찮았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짜고 그렇긴 하더라고. 약간 이 노포치고는 맛들이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났어요. 예, 전부 다. 아무튼 뭐 맛있습니다. 만 원으로 한 끼 먹을 만은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느낌이거든요. 딱 봐도 이게 원래 노포는 노포 분위기로 먹는 거라서 사실 정읍의 노포 미션 완료이고요. 정읍과 맞닿은 지역들. 자 이번에도 굉장한 라인업입니다. 보시면 자 다시 김제로 돌아가는 수가 있고요. 자칫하면 그리고 부안 이제 서해안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창, 장성, 순창 완전 이제 전라남도 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임실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번 뽑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만약에 부안이 나오면은 이제 이쪽 아래쪽이 될지 위쪽이 될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다 잘리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있죠.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식으로 갇히게 되면서 그 지역은 전부 다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김제 부안 고창이 지금 핵심 지역입니다. 김제 부안 고창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아예 날아가느냐 정해지고요. 그게 아니라 뭐 임실 순창 장성 이렇게 나갔다 그냥 내려갔다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또 뺑뺑이 치다가 다시 올라가던가 어떻게 되겠죠. 아무튼 뭐 설명이 길었지만 결론은 뽑아서 나오는 대로 가면 된다. 정읍에서 과연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장성, 임실 갑니다. 돌아갑니다. 과연 다음 지역은 어디가 나올 것인가. 순창, 장성, 임실. 아, 임실인가요? 야, 전라도네. 야, 요 끝내주질 않네요, 쉽게. 솔직히 좀 이제 부안이나 이쪽이 나와서 반이 갈라져가지고 좀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반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럼. 자, 그럼 바로 임실로 출발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영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이게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지금 벌써 2주 13일 차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 오늘 그래서 지금 정읍 시내로 가려고 해요. 이제 정읍 시내로 가서 인천 가는 버스 16시 반 이거 딱 한 대더라고. 제가 임실에서 가는 버스, 순창에서 가는 버스 다 찾아봐도 없어요, 마땅한 게. 임실은 다음 시즌입니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자, 정읍 시내까지 7km 남았고요. 광주 81. 이야, 목포가 떴다. 목포 153. 이거 뭐야? 정읍시청인가? 정읍시청. 와, 태극기 큰 거 달아놨네. 아, 요새 뭐 다 시청들 새로 짓는데 여기는 옛날 스타일이네. 좋네요. 보기 좋네. 아, 난 새로 진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터미널. 공용 버스 터미널. 저 뭐야? 캐나다야? 아, 내장산. 단풍. 세이브 하겠습니다. 끝. 정읍 랜덤맵 시즌4 총 거리는 651km고요. 50시간, 예, 탔네요. 50시간 18분 47초.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전국 랜덤 여행 시즌4 여기까지입니다. 정읍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다섯 번째 시즌부터는 바로 여기 정읍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이제 3시간 정도 있다가 버스가 오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제발. 야, 여기 30년 됐겠다. 여기도 거부장.